자, 39페이지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량 개념과 절량 개념인데, 우리 경제 이론의 기초죠. 그래서 유량과 절량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개념입니다. 자,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인데, 뭐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이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라는 것은 유량 개념이고, 요게 대응해서 절량이죠. 절량은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일정 시점으로 표현하죠. 시점. 자, 일정 시점에. 그래서 시점으로 표현되면은 절량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유량으로서는 뭐가 있냐 하면 뭐 연간 소득, 월 소득, 소득이라든지 연간 주택 생산량 또는 분기별 주택 거래량, 월 주택 거래량, 연도별 주택 거래량,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소득, 주택 생산량, 주택 거래량 이라든지 또 신규 자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완공된 주택이 공급되죠. 이 기간 개념인 신규 주택 공급량. 자 부동산 우리가 투자 회사에 있어서 이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 우리가 순이익이라든지 자 연간 토지에서서의 지대 수익, 건물에서서의 월, 임대료 수익, 이것은 우리가 유량 개념, 다 유량 개념. 그래서 절량 개념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건 현재 시점, 인구가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가 얼마냐,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서울 특 특별시의 주택 보급률 얼마냐?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에 있어서 국가의 재산, 국부.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돈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에 있어서의 부채가 얼마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가계의 부채. 그리고 회사에 있어서의 자산, 예? 여러분 자산 가치 현재 시점 회사의 자산 가치는 얼마냐? 자본은 또 얼마냐? 자본, 예? 자 이런 것은 전부 절량 개념입니다. 자 2번 문제 유량 개념과 거리가 먼거 3번이죠. 주택 재고량은 뭐가 돼요? 절량 개념입니다. 절량. 자. 관련해서 3번 문제, 부동산 관련 변수를 유량 개념과 절량 개념으로 구분할 때 유량 개념으로 잘 연결된 것. 자, 우선 임대료 수입은 유량, 통화량 절량, 소득 유량, 주택 재고량 절량, 주택 생산량 유량, 집값, 토지 가격, 주택 가격은 절량, 인구 절량, 주택 거래량 유량, 회사의 단기 순 수익 이익은 유량.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유량, 절량 얘기죠. 뭐, 토지 가격, 집값, 뭐, 주택 가격은 절량 개념입니다. 자, 기본 개념이고, 4번에 보시면은, 자, 4번에 주택에 있어서의 절량이죠. 자, 주택 절량의 공급량은 현재 시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고 주택 절량의 수량은 현재 시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인데 자 A 주택 시장은 현재 1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100만 채가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고 그중 10만 채는 공가다. 그럼 100만 채에서
100만 채에서 공가 10만 채, 공가는 빈집,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 빼면은 90만 채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주택 저량의 수량은 90만 채. 자, 그리고 비주택시장은 지난 한년 동안 10만 채가 공급되고 이중 9만 채가 분양 계획이 체결됐다. 자, 주택 유량.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은 1년 동안 10만 채가 공급되고 주택 유량의 수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 양은 분양된 9만 채. 되겠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다음은 주택 수요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매력.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설명 중 거래가 먼 거. 주택 금융 조건에 있어서 금리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커집니다. 대출금의 절대액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절대액이 클수록 그만큼 어떻게 돼요? 구매력도 커지겠죠. 자, 수요층의 가처분 소득. 여러분, 가처분 소득은 마음대로 쓸수 있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구매력은 커집니다. 주택 저축 자금이 적을수록 구매력은 작아지고, 그리고 차입금은 대출금인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구매력은 커집니다. 부담이 작으니까. 작아진다 하니까 틀렸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은 소득, 부는 재산이죠. 인구, 선호 등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을 말한다. 자, 여러분이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올해 출제가 예상되고 있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뭐 한다? 일정 불변이다. 자, 이때 가격이 변화를 하죠.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나타내죠. 자,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날 때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지금 어떻게 돼요? 부동산 수요거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변했죠? 동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말합니다. 2번은요. 2번 지문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3번. 부동산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뭐하다? 우하향한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수요의 증가율로 인구의 증가, 가구 분리, 금리 인하, 대체재 가격. 그럼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싼 홍차 소비를 줄이면서 커피 소비를 늘리겠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대체재 가격.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대체적인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홍차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 하락 밑줄. 이것은요, 수요의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은 수요의 감소.
자, 유효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에는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5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거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인데, 문제는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뭐냐 얘기지.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우선 소득이 있어요. 소득 있고, 또 인구, 아까 인구도 있고, 뭐 선호도 있고, 그리고 대체재, 예?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이 있어요.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이 변하는 건데, 자, 시험에는요, 요 지문이 또 많이 출제하거든요. 대체재 가격 좀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니까 틀렸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데, 자, 이 점에서 이 점이 A점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위 법칙에 따라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를 하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어느 점에서 이 점, A점에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 틀린 지문, 1번 정답이죠.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반비례 동그라미. 자, 여러분 2번 지문은 수요의 법칙을 얘기해요. 수요의 법칙은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일 때 가격이 오르면은,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비싼 건 소비 안 해, 줄이지. 이전보다 수요량이 뭐 한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싸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해요.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무슨 관계?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음의 관계,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음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 역관계, 또는 뭐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소득, 분포, 인구, 기호, 이자율, 미래에 대한 예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담보, 대출 금리. 자,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금리는 이자율이죠. 이자율. 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에서 영향을 또 받습니다. 4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소득 효과에서 부동산 실질 소득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전보다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죠. 소득 효과입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건 소득 효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서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한다. 얘기죠. 가격이 이만큼 변했거든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이만큼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만큼
이만큼 변했어요. 이걸 무슨 효과? 이것을 무슨 효과를 한다? 가격 효과라고 해. 그럼 이 가격 효과는,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커피 소비를 줄이는 거죠. 줄이는 것을 무슨 효과? 이걸 대체 효과.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커피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서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자, 5번 지문도 자주 보이는 지문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D 꼴은 100-4QD로 주어졌어요. 자, 여기 문제는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면, 자, 밑줄은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면, 밑줄 여기 가정했어요.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한데, 자, 그 관련이 없어요. 단, 자, 밑줄 읽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QM으로 표시, 밑줄.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소비자가 10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10개를 소비하는데 시장의 수요자가 두 배로 늘으면 소비도 몇 개 늘어나? 두 배. 10개니까 몇 개? 20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요량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을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4. QD는 100 마이너스 얼마? P. 그러면 QD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얼마? 25 마이너스 4분의 1P인데. 자, 이게 수요량이거든요. 그런데 수요량이 몇 배? 수요자 수가 두 배면은 수요량도 몇 개? 두 배 늘지. 그럼 양변에 얼마? 2를 곱해주면 되지. 양변에 2를 곱해줘. 시장에 수요자 수가 두 배가 되면요, 수요량도 두 배야. 수요량도 몇 배?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요게 뭐죠? 시장 수요량이야. 이 Q 요것이 시장 수요량. 자, 그럼 시장 수요량 여기 얼마다? QM. 이게 여러분 시장 수요량인데 이 시장 수요량을 QM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죠? 50. 전개를 시키면 50 마이너스 2분의 1P. 양변에 분모 2를 곱해주면 2. 양변을 곱해줬죠? 100 마이너스 P. 따라서 P는 100 마이너스 EQM. 요게 정답. 2번이 나오는 거죠. 자, 9번. 다음 중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자, 여러분 수요 변화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수요 변화에서 우리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현재 수요량은 Q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우측으로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데, 지금 뭐를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수요,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지금 부동산 수요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동그라미 칠까요? 그럼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고 문제, 그럼 부동산 가격 찾아요, 빨리. 그럼 부동산 수요니까 가격 찾으면 어느 거? 부동산 가격 찾아보세요. 요거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야. 수요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있나 보세요. 몇 번? 3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요것은 수요량의 변화야, 그것은. 그러면 1번은 예상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예상 소득이 증대. 이건 요거죠.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 가격이 상승하거나 예상 소득이 증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대도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
대체 예를 들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홍차 소비 늘어나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10번. 부동산 수요 증가, 수요 증가 미축, 또 수요 증가 요거죠.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래세 인상. 자, 여러분 세금. 세금이 인상되면 여러분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뭐야?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해요.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에 있어서의 이자 부담 뭐한다? 낮아져요.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높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지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 요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싸요.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부동산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수요 증가 4번 정답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0번.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A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공급에 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한다. D0를 D1인데 요거죠.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이 될수 있는 거. 자, A 지역에서 대체 주택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다? 감소.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는 감소. 1번은 수요의 감소. 2번, 아파트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 자, 모기지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 모기지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요. 자, 대체 투자자인 주식이 불황이 되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4번 정답. 자, 소비에 있어서 보완재인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택지 수요량은 감소하죠. 택지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보완재인 아파트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지. 그래서 5번은 수요의 감소. 12번. 재화 A의 수요 곡선을 왼쪽.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건 수요의 감소죠. 자, 재화 A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돼요. 이런 보완재 가격. 자,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보완재인 프림 수요도 증가합니다. 2번은 수요의 증가. 자,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뭐다? 열등재. 지금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재는 수요가 뭐한다? 감소해요. 3번 정답. 자, 대체재 가격은 다. 여러분,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홍차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여러분 2번과 4번은 수요의 증가입니다. 재화 A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도 수요가 증가합니다. 3번 정답입니다. 13번 수요 곡선 D0를 D1 요거죠? 수요의 무슨 거? 감소 요인 찾아라. 주택 거래 규제. 자, 여러분, 거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을 해제를 하거든요. 그럼 황금성이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죠. 이때도 수요가 증가하고,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비싼 주택은 소비를 줄입니다. 수요의 감소. 4번 정답.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5번은 공급의 증가.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자, 15번. 아래 보기 중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 자, 밑줄은 수요 곡선 이동 밑줄. 수요 곡선을 이동하는 건 수요의 변화인데 아파트의 또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니까 빨리 요것부터 찾아야 돼. 보기 중에. 자, 보기 중에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 빨리 찾아요.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이거든요. 몇 번? B. 아파트 가격 하락했죠? 요건 무슨 거? 수요량의 변화야. B는 수요량의 변화. 그럼 B가 들어가면 답이 안 돼요. 그럼 1번, 2번, 3번, 5번은 다 B가 있어서 답이 안 돼. 그럼 답은 4번이지. 자, 아파트와 대체재 관계는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의 증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의 증가.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아파트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16번.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우하향이라 우상향한다.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 가격과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요거 뭐죠? 공급의 법칙이죠, 2번. 자, 공급의 법칙인데 또 분석하고 있는 변수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또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일 때 가격이 오르면, 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싸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자,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플러스 양의 관계인데 이 양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2번 정답. 3번 공급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 효용 극대화는 수요의 목적.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변한 것은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다른 조건. 여러분,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뭐 한다? 일정할 경우에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자, 부동산 가격의 변화. 자, 예를 들어서 이 A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그래서 A점이 뭐?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뭐에서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5번은. 5번은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죠? 5번 지문은 뭐에 대한 설명? 공급 양의 변화. 자, 5번은 뭐에 대한 설명? 공급 양의 변화죠.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일 때 단지 뭐만 변했어요? 가격만 변한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 양의 변화. 가격이 변하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 공급 양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똑같아요. 지금 5번 지문이 바로 요거죠, 요 그림. 자, 그리고 4번은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도 뭐죠?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불변일 때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인데, 그래서 이 공급의 변화 요인도 우리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인이죠. 자, 17번.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때 토지 공급 곡선은 뭐다? 수직이며 완전 비탄력적. 이 얘기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 예, 이게 바로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 직선의 형태가 띨 때.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뭐라고 하죠? 물리적 공급.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은 토지 특성 중 뭐에서?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상품 이동이 불가능하여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불완전 시장의 형태로 만든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3번. 부동산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죠. 여러분, 3번은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합니다. 4번. 토지 이용의 집약화, 공법상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공급은 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입니다. 4번 정답. 한 국가 전체, 이렇게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불변은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토지 공급은, 곡선은 수직선이니까 이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 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기 때문에 제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아파트의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묻죠. 이럴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 공급량의 변화부터 빨리 보세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그러냐?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 빨리 찾아보세요. 아파트 가격만 찾았더니 몇 번? 2번과 5번 그것만 보면 돼. 그럼 오른쪽 공급의 변화요인데 2번 보세요. 소비자의 아파트 선호 증가. 선호는 뭐다? 선호는 수요야. 수요. 2번은 수요의 증가가 돼. 틀렸고 5번이 정답이죠.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원자재의 가격은 바로 뭐죠? 건축비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잖아요. 건축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뭐야?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이 뭐 한다? 감소. 5번 정답입니다. 자, 19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여러분이 또 이런 의미겠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데 우선은 가격은 변화가 없겠죠.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불변일 때 공급은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요인에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공급의 증가라고 하죠. 공급의 증가. 요걸 묻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요인 아닌 것. 자,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가 감소하죠. 자, 그리고 건설 자금 조달. 자, 여러분이 부동산 우리가 개발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뭐 한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생산자는 높아지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익성은 악화가 돼요. 수익성은 뭔다? 떨어져요. 그래서 공급은 뭐한다? 감소를 하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자, 원가가 절감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 생산비, 여러분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은 생산비인데 생산비가 하락을 하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공급이 더 많아지거든요. 공급의 증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0번.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얘기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수요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자, 이때 우리는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탄력적일 때 많이 적게 올라요. 그래서 지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상승합니다. 1번 정답. 자,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최대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고,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으로 나타나죠.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은 요거죠. 요 그림 물리적 이렇게 토지 공급량 고정돼서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다? 토지 가격 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고정됐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입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이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공급이 쉬면 탄력적.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기지론의 이자율의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지죠. 수요를 증가시킨다. 증가 맞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주택 가격이 올라요. 이렇게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 규제가 완화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쉬워지니까 공급이 뭐한다?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3번 정답. 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주택이나 택지 수요를 뭐한다? 증가시키죠. 주택금융 신용보완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융자가 이전보다 많아져요. 그러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합니다. 자, 22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이렇게 불변 고정되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기 때문에 맞죠? 자,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 맞습니다. 장기로 갈수록 뭐야? 공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돼요. 단기는 비탄력적.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얘기죠. 요거 얘기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으로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러니까 맨 끝에 더 크게 상승한다. 맞는 지문. 3.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항상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비탄력적일수록 항상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24회, 25회, 27회 세 번 출제했네. 최근에 네 번 중에. 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죠. 뭐 한다? 오 상향하죠.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상향합니다. 이것을 토지의 뭐라고 하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상향. 그러니까 이게 우하향하는 게 아니죠. 4번 정답. 5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공급이 어렵다 쉽다. 어렵죠. 어려우면 비탄력적. 쉬면 탄력적. 자, 23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뭐죠?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1번은 수요의 법칙, 반비례죠.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지죠. 증대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뭐한다? 가능케 하죠. 맞고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는 뭐다? 탄력적이죠. 임대료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니까 임대료를 인상하면 수량은 대폭 줄어들거든요. 수량이 대폭 줄어드니까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맨 끝에 감소 맞는 지문.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자,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 자, 균형 가는데 이게 바로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뭐죠?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 자, 경제적 공급은 뭐죠? 우상향.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균형이죠. 지금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증가 이동하는데 이렇게 물리적 공급은 가격이 많이 올라요. 뭐보다 이 경제적 공급보다 이건 경제적 공급이고 빨간 건 물리적 공급인데 그 물리적 공급이 경제적 공급보다 더 많이 상승하거든요. 5번 정답.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은 이것 외에도 뭐 공급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 또 아까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 같은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또 세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또 뭐가 있다? 대체제. 보완제에서의 가격,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면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이건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수요 공급에서 두 문제, 수요 한 문제, 우선 공급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잘 기억해 두시고 수요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을 잘 알면은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50페이지까지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얘는 24번 탄력성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하고요, 시장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